올해 70세인 대만의 유명 여자 가수 바이밍밍은 지금도 라이브 공연을 할 정도로 공연에 열정인 여성입니다. 남들은 늙었다며 은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하지만 그녀는 노래 부르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사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그녀에게 기자가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바이밍밍은 인터뷰를 거절하며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바이밍밍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였습니다. 아, 오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항상 딸을 위해 노래 불렀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바이밍밍은 1955년 대만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이라서 그녀의 부모는 많은 자녀를 원했고 너무 많이 낳다 보니 키울 수 없는 숫자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농사일에 쓸만한 자식만 남겨놓고 입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얼굴이 예뻤던 셋째 딸 바이밍밍을 가장 먼저 입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사례금을 받으며 부모는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바이밍밍은 새로운 부모집으로 팔려간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울었습니다. 입양되었던 그녀의 나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엄마! 새엄마는 입양한 딸이 고향 부모를 잊지 못하고 매일 울어대자. 아, 예, 새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입양했던 부모는 바이밍밍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며 밍밍의 부모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온 밍밍은 행복하기는 했지만 가난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 허리를 다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고 어머니는 신장병으로 병오진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자식들은 모두 돈벌이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요! 아이스 깨끼! 밍밍은 아이스크림이며 과일, 신문 등 돈벌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돈 버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마냥 행복했습니다. 힘들다는 것도 모두 사치였습니다. 밍밍은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면서 습관이 생겼는데 아이스크림을 팔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따라하는 취미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甜蜜蜜 你笑得甜蜜蜜 好像花儿开在春风里 뭐?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아이스크림 하나 줘봐. 이거 하나 사준다고 벌써 그러는 거야? 甜蜜蜜 먹고 꺼져라 얻어 터지고 기적이 차기 전에 꺼지라. 야, 이거 화끈하나가지고 뭐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으면 우리 애프터 가는 거야?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예쁜 밍밍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밍밍은 라디오를 듣는 순간 안내방송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36회 신인가요 선발들,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참가 접수는 방송국 접수 창구에서 5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운명인 것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습니다. 1973년 밍밍은 18살의 어린 나이에 신인 가요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떡!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세요. 아! 저 시작도 하는데 어떤가요?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 다음! 나 참 별 이상한 데 다 보겠네. 자, 다음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하세요. 디엔미 합격! 탈락하고 출구로 나가려던 남자 참가자는 멈춰서며, 아니, 저 여자는 노래도 하는데 왜 합격이에요? 이쁘잖아. 밍밍은 놀라운 노래 실력으로 예선을 거치며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미모와 가창력으로 가수로 데뷔했지만 TV 드라마에서도 연기자로 출연하게 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밍밍은 승승장구하며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일본 쇼치구 필름 컴퍼니와 계약을 하며 일본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밍밍은 그곳에서 본인 인생을 바꾸게 되는 남자 카지하라 카즈키를 만나게 되어 사랑하게 되었고,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카지하라는 자녀가 셋이나 딸린 이혼남이었지만 사랑에 빠진 그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후 밍밍은 임신하게 되었는데 남편 카지하라의 바람기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성과 보라는 듯 노골적으로 관계하고 다녔습니다. 밍밍은 남편의 폭력과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임신 7개월 만에 일본에서 대만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후 남편 카지와라는 1987년 위암으로 사망하며 애타게 부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임신 상태로 돌아온 밍밍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산일이 임박하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빙밍은 출산 후 몸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노래하려고 해도 어느 곳에서도 임신한 임산부를 불러줄 리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잘하실 수 있겠어요? 네, 기회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밍밍은 호텔에서 경력을 쌓으며 또다시 해외 공연도 다니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일본 고바야시 공연을 시작으로 유명세를 타더니 방송국에서도 그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5세에 대만 최고의 스타가 되며 영화, TV, 가수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유명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 되고 난 후 그녀에게 힘든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돈 많은 여자 연예인이 혼자 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집에 강도가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3인조 강도는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러 밍밍의 집에 들어갔는데 목걸이와 반지 등 모든 귀금속과 현금을 챙겼으나 생각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자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밍밍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협박해
더 많은 현금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서재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밍밍은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친구에게 집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해 집안에 침입한 3인조 강도를 모두 검거했습니다. 밍밍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항상 조심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울타리도 높이고 보안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의 인생에 가장 뼈아픈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997년 4월 14일 아침 분주한 밍밍의 집은 등교하는 딸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저녁에 봐. 그래. 점심 잘 챙겨 먹고 저녁에 봐. 딸 바이시안이 등교하고 얼마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에, 어머니? 아니, 그 유명한 국민 배수 밍밍이신가? 누구세요? 아, 그렇지. 아, 이거 인사가 늦었구만 그래. 오늘 아침에 딸이 등교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딸하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고 잠깐 데려왔지. 순간 밍밍은 딸 시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발 제 딸에게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아이, 우리가 이런 거 뭐 재밌다고 이런 짓 하겠어? 알잖아, 다 돈 때문이란 거. 현금 달러로 500만 달러 준비해둬. 다시 연락 줄 테니까. 납치범들은 밍밍에게 전화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밍밍의 집에 조그만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밍밍은 박스를 뜯어보고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딸아이의 손가락과 딸의 나체 사진 한 장 그리고 협박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밍밍은 경찰에 신고했고 거기 경찰서죠. 우리 딸이 납치된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경찰은 밍밍의 집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추적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에, 설마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를 추적하는 건 아니겠지? 약속 장소를 알려줄 테니까 현금 가지고 그쪽으로 와. 애는 살아있는 건 맞아요? 애 목소리라도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밍밍이 매번 아이 목소리라도 들려달라는 요구를 할 때마다 그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과 기자들은 밍밍의 딸이 납치되어 납치범과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기사거리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심각해졌습니다. 밍밍이 다니는 곳마다 기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이 나오라고 약속한 장소에도 기자들이 따라다니며 납치범들은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납치범 6인조 강도들은 계획했던 것보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다급해졌습니다. 야이씨, 뭐 어떡할 거야? 나 모르니까 여기서 빠질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한번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하다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을 쓰는 수밖에. 4월 28일 타이베이시 위진 언덕에서 딸 바이샤우엔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의 부검 결과 경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샤우엔이 사망한 지 10일이 넘었단 말이야. 납치범들이 어머니하고 협상할 때 아니야.
그럼 이미 그 딸이 사망해 있었단 말이지.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 이런 잔인한 놈들을 봤나. 시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흥정을 했구만. 이 멍자국들을 보면 이 어린 것을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구타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 어? 납치범들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딸의 사망으로 그해 5월 밍밍은 연예계를 은퇴해 슬픔에 젖어 살았습니다. 경찰은 납치범들의 인상착의와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1997년 11월 시민의 제보로 주범인 천진성이 체포되었고 나머지 일당 5명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바이밍밍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사망한 딸에게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라며 계속해서 활동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밍밍은 팬들의 사랑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밍밍은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데 노래할 때마다 딸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치범 주범 천진성과 일당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